근데 우리 땐 또 크리스마스라고 우리 엄마 아빠들이 그렇게 챙겨주지 않았거든. 맞아, 저도 그냥 인형 하나 달랑 받고 이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받았던 기억이 별로 없는데. 아니, 이성에서 토끼 고기 받은 거 아니야? 아니면 우돌프 사슴고기다. 크리스마스 특식. 토끼야 말이야 그냥. 실제로 아궁이에 있었겠지. 굴뚝은 없으니까 아궁이. 아궁이 안에 선물 있다. 네, 정민열 트렌드 따라잡기 이번 주 주제는요. 짜잔, 크리스마스. 소통 준비했어요. 제가 봤을 때 오늘 높은 확률로 내용 진짜 그지 같습니다. 아, 그래서 아니야, 이번 주엔 열심히 해왔어. 아, 진짜? 프린트도 제대로 됐는 걸. 아, 네, 그 정도 인정이죠. 네, 여러분들의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어떤 추억 이런 거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번에 계획이라든지. 박정인 표정 왜 안 좋아? 네, 박정인 씨 일하세요? 이맘때만 항상 돌아오는 너무 정형적인 질문이요. 네네네네. 표정이 막 구겨져 있어 지금. 아니, 얘도 아니, 방송 이걸, 연차가 꽤 되는데 이걸 꽂아서 뭘 할까 했는데 예, 예. 정형적으로 가는 거죠. 아니 근데 늘 얘기하지만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오히려 더 별반 특별할 게 없는 것 같아. 왜냐면 굉장히 특별해야 될 것 같은 날인데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 어디나 사실 예약도 잘 안 돼 있고. 불복행이죠. 그럼 이번 크리스마스 때 다들 계획이 없으세요? 전혀 없습니다. 아, 그 가평 쪽에 펜션 하나 잡고 강성범 씨와 불멍쇼합니다. 강성. 아, 그날 잡혀 있습니까? 하자고 하는데 거부할 명분이 없어. 아, 그러네. 부르는 형도 대단하다. 부르는 형도 형이고 날 하나요? 이분 날 하나요? 뭐 모르겠어요. 크리스마스 날이네. 아, 당일에. 당일이 낫다. 토요일이에요. 그래. 그쵸. 금토인데. 맞아요, 맞아요. 네. 이미 기대감이 다 사라지는 날이죠. 24일에. 금요일 저녁에. 금요일. 강성범 TV 합니다. 아하. 강성범 과 크리스마스 위드 강성범. 네. 이 정도면 거의 수다맨 캐롤 불러야 돼. 문선 언니는 이번에 계획 없으세요? 없어요. 술 게임 한 네 박스 가야죠, 이번 주에. 네. 그냥 하도 할 게 없어가지고 그냥 네. 오빠네 집 간다고 했어요. 어떤 오빠네로 갑니까? 친오빠입니다. 어떤 오빠라니요? 친오빠. 네. 쳤던 오빠. 음? 미안해요. 친오빠네 집. 미안해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미안해요. 바로 미안해요. 이런 적이 그게 너무 웃겼어. 미안해요. 훅 찔러보고 미안해요. 많이 미안해요. 많이 미안해요. 근데 누나는 그러면 아들이 네. 있으니까 네. 가족끼리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애기가 맞아요. 있으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도 원래는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굳이 막 챙기지 않는데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크리스마스 선물 준비해야 하고 선물도 맞아. 되게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돼요. 엄마 아빠가 주는 선물도 있어야 되고 유치원에서 몰래 이제 엄마 아빠라고 하고 그러니까 산타가 보내는 해야지. 거니까 그치. 그렇게 해서 선물을 또 챙겨줘야 되고 최소 또 두 개. 할머니 할아버지 양쪽에서 또 받고요. 네 개네.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아이 혼자 엄청 신나하는 그런 이벤트죠. 원래 크리스마스는 애들이 신나죠. 그래, 애기들이 좋아하지. 근데 우리 땐 또 크리스마스라고 우리 엄마 아빠들이 그렇게 챙겨주지 않았거든. 맞아, 저도 그냥 인형 하나 달랑 받고 이랬던 것 같고. 저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받았던 기억이 별로 없는데. 이성에서 토끼 고기 받은 거 아니야? 아니면 우돌프 사슴고기다. 크리스마스 특식. 토끼야 말이야 그냥. 실제로 아궁이에 있었겠지. 굴뚝은 없으니까 아궁이. 아궁이 안에 선물 있다. 아, 그러면 받았던 선물 중에 아, 너무 동심파괴야. 빨간 양파만 아궁이 안에 선물 있다. 애기들 충격받았어. 완전 충격이지. 그러니까 토끼 귀 그대로 들어가는 거야. 진흙구이처럼. 황토구이. 그러면 어릴 때 받았던 선물 중에 뭐 기억에 남거나 아니면은 이런 거 받아서 너무 속상했다 이런 적 없으세요? 갑자기 생각났는데 옛날에 그거 되게 설레지 않았어요? 과자 박스? 과자 박스? 종아 선물 세트! 이거는 뭐 너무 슈퍼에 있는 거 개 큰 거 그거 너무 설레지 않았어요? 그거 진짜 행복했죠. 10개 중에 한 2개는 진짜 평생 안 먹을 것 같아. 이상한 강제로 있어. 맞아. 죽여버리고 싶었어. 그게 안에가 좀 보이게 비닐 처리가 된 부분에는 맛있는 게 들어가 있고 그 안쪽에 깠을 때 보이는 부분에는 맛없는 걸로 바로 변하게 모나카 들어가 있는 거 그거 추석이나 명절 때 맞아요. 진짜 받으면은 너무 설렜거든요. 되게 열대 두근두근하고 막 이랬잖아요. 아, 초코하임 이런 거 들어가 있으면 진짜 득템이었어요. 아, 야, 초코하임이 들어가 있을 때야? 아, 나랑 좀 차이 나네. 뭐 들어있어요? 캔베? 어?
화가 자 있었다 10세 때. 어, 좋아 잘 살았네. 화가 자 고급이야. 나 때는 그냥 뭐 다 고구마깡 뭐 이런 거. 아 고구마깡. 그 짱구. 감자깡. 이런 감자깡 이런 거. 빼빼로. 바다코코넛. 바다코코넛. 아 바다코코넛 맛있잖아. 아 지금 이제 종합 선물 세트 레트로 버전 롯데제과에서 나온 게 있는데 뭐 들어가 있냐면 빼빼로, 꽃갈콘, 칸초, 롯데샌드, 마가레트, 바다코코넛, 사랑빵 선물이라고. 사랑 캔디 캔디 사랑 이거 있는 거 맞아요. 맞아요. 거기에 보통 할머니 집 가면 여러 번 딴 거 있다. 거기 담배째 담배째는 화투나 열쇠 들어 있어. 동전통이거나. 그거는 수납용으로 엄청 썼어, 그지? 맞아요. 그리고 그 위에 모기향 같은 것도 올려놨어. 모기향 엄청 있었어. 그 아몬드가 잔뜩 들어가 있는 거야. 오 아몬드 그 초코 안에 들어가 있는 아몬드인데 할머니가 초코바람에만 빨아먹고 아몬드만 모아놔 손 좋으면 준다고. 그건 이해가 안 좋으시니까 단 거는 몸에 안 좋아 그러면서 초콜릿 빨아 드시고 아몬드만 모아놓으셨더라고. 아 종합 선물 세트 진짜 추억의 그 아이템이다. 어 되게 옛날 그 지금 생각해도 설렙니다. 그 선물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제가 조사해 온 게 있는데요. 받기 싫은 선물 다섯 가지를 조사를 좀 했습니다. 한약. 토끼. 아궁이 속 토끼. 아궁이 열었는데 토끼 들어가 있는 거. 토끼 땡. 자, 뭐가 있을까요? 잠깐만. 근데 그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이 조사 아, 연령대요? 그래 맞아요. 정신을 못 차리겠네. 아까 형이 아궁이에 선물 있다고 그게 상상이 돼서 얼마 애가 시끄럽겠어. 아궁이에 선물 있다고 했는데. 예, 바로 드라마 걸립니다. 토끼 있죠. 운다 울어. 얘 아궁에 좀 넣어줘. 근데 이게 이상한 게 웃기지. 자 연령대는 뭐예요? 연령대 못 찾아본다. 기억이 안 나. 아 그건 어린애들 아니면 성인. 아 30대 이상입니다. 있어. 네 향수. 향수. 어. 아 없는데 공감이 가네요. 향수. 너무 많이 받아서 없어요. 이거는 그 꽃다발 아니면 손편지 같은 거. 어, 딩 손편지. 맞습니다. 네. 5위가 바로 손편지였고요. 야, 이가 쪽으로 크리스마스 날 손편지는 좀 아, 그건 많이 있으면 안 돼. 그렇죠. 그렇다. 손편지. 와, 와 위드 손편지. 위드 감성범처럼 위드 손편지로 가야 돼. 4위가 바로 건강식품인데 이것도 좋은 약간 그거 아니야. 그게 싫어 사람들 한약이 아니야. 진짜 크리스마스 선물로 홍삼 이런 거 준다고? 진짜? 우리 아까 광고했잖아. 아니 소맥장이 좋지만 그렇다고 크리스마스 선물이랑 좀 별개로 해야 돼. 네, 연말연시 그러니까 선물로 하자. 명절 선물로 가야지. 그지. 네. 연말연시 선물. 네. 그래서 4위가 건강식품이었고 3위가 게임기였습니다. 이건 왜 게임기가 있는 거야? 게임 괜찮은데? 애들 좋아할 텐데. 호불호가 좀 있어서 그런가? 그리고 2위가 꽃다발이었고 1위가 재밌는데 1위를 한번 맞춰보시죠. 1위. 뭐지? 네? K. 가장. D. 아니. 손편지 꽃다발 띄어놓는 크리스마스 실. 결핵 협회 하나? 요즘 없나? 그걸 선물로 주진 않지 그리고. 바로 1위는 마스크 및 손세정제 등 방역용품이었습니다. 집에 넘치고 넘치잖아요 지금. 아 이거 딱 요즘 시대네. 그러네. 상상도 못했네. 네. 진짜 이거 크리스마스 선물로 그 정도 준비하면 좀 센스는 정말 밥 말아먹은 걸로 해야 되겠네요. 복구 복구야! 혹시 멤버들만 아는 좀 나만의 데이트 장소 같은 데가 있을까요? 아궁이요. 어, 스릴 있겠다. 따뜻하고 좋아. 고구마, 아니 근데 고구마 던져서 먹고요. 그래. 아니 한옥 체험하면서 아궁이 앞에서 이렇게 불재면서 좀 낭만적이다. 낭만적일 것 같은데 되게. 그리고 옛날엔 실제로 아궁이 앞에서 많이 했을 것 같아. 뭘 해요? 여러 가지. 아궁이 앞에서 섹스해요? 왜 거기에 따뜻해서? 따뜻하지. 여자 몸에 좋으라고. 그 털 끄슬린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뭐냐 불똥 튀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탁 튀어. 저는 뭐 호캉스 각종 숙박 시설이 편해지고 좋죠. 좋지 않을까. 좋은 펜션을 간다든지. 네. 저는 그 항상 좀 미리미리 예매를 해서 되면 뮤지컬을 항상 봤어요. 오 좋다. 너무 좋아요. 이번에는요? 그거 하나로 다 해결됩니다. 인정이다. 완전 좋다. 뮤지컬. 근데 대신 3-4달 전에 최소 3-4달 일찍 해야지 그거는. 이번엔 뭐 보세요? 이번에 못했어요. 거짓말쟁이.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10년 전에 한 번 해봤어요.
작년 못 봤는데. 작년도 안 봤어요. 10년 전에 한 번 했대. 한번 하고 이제 평생 미화하는 거지. 나 크리스마스는 뮤지컬로 끝낸다. 영웅 봤어, 영웅. 아, 안중근 아닙니까?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크리스마스 날 그렇게 죄인을 찾더라고. 아, 아, 근데 뮤지컬 되게 좋았던 게 저도 딱 한 번 봤거든요. 네. 그게 캣츠 뭐 23주년? 오리지널 기념 내한 공연이라 오리지널 팀 그거를 누가 표를 구해줘가지고 네. 우와. 빨간 드레스 입고 가서 봤는데 기분은 진짜 나더라고요. 나는 좋아. 아니 뮤지컬 사실 코로나 되고 나서 못 본 거지. 맞아. 그전에 그래도 웬만하면 볼 수 있으면 봤었거든요. 네. 좋아요 진짜. 네. 한 번 한 번. 두 번은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늘 꿈꿔왔는데 한 번도 못 해본 거. 뭐예요? 클럽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낯선 사람과 크리스마스 보내기. 아 크리스마스 때 클럽 가본 적 있어요? 너무 좋을 것 같아. 저는 한 번 가본 적 있어요. 진짜? 어때 어때? 어때? 그냥 개 난장판. 난장판이야? 그럼 진짜? 그럼 좋지. 그냥 완전 짝짓기 판이 그냥 짝짓기 판이 아니야. 난리가 났어. 진짜 이 오늘 밤은 어떻게든 짝을 이루어야 되잖아. 혼자 가지 않으리. 이게 남녀가 다 보여. 너무 가보고 싶다.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 크리스마스나 생일 같은 거를 우울하게 보내지 않으려면 확실히 클럽이나 이렇게 사람 많은 붐비는 장소에 가면은 나도 모르게 그 아드레날린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는 전 너무 강추해드려요. 근데 이제 단순히 아 크리스마스 때 여자들끼리 클럽을 왔으면 이건 100% 남자를 만나려고 나온 것이다라고 생각이 쉽잖아. 근데 의외로 또 안 그런가 봐. 여자들은 그냥 여자들끼리 보내려고 나오신 분들도 많더라고. 그냥 놀러. 내가 사진 싫어서 찍고. 그래 크리스마스 때 무조건 매칭하고 싶겠지. 어떻게 여자들끼리 놀다 가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근데 여자들끼리도 막 호텔 가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드레스 코드 정해가지고 파티하고 막 이런 거 이해 안 간다 진짜. 아 그래요? 세상 이해한 거. 왜 크리스마스 날 여자끼리 모여가지고 파티를 하냐? 근데 호텔에 그렇게 파티룸을 잡고 가는 건 여자들끼리 노는 거라지만. 네. 크리스마스 이브나 당일에 클럽으로 가는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진짜 의도가 있어서 가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약간의 소규의 목적 같은 것들이. 그렇구나. 저는 그냥 친구들끼리도 가는데 꼭 남자랑 그날 뭔가를 하지 않더라도 다 같이 가면 신나니까 예쁘게 꾸미고. 부라치시네. 친구들끼리 가야 뭐가 되거든. 그리고 모여있어야 남자애들이 접근해. 내가 한번 그 친구 레지던스를 빌려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내 친구들과 여자친구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그때 4대3가 3대3인가 맞춰가지고 난 여자친구가 있으니까 제대로 즐기지 못했지만 보는 것만으로 재밌었던 게 그 안에서 어쨌든 크리스마스잖아. 아 막 짝이 이루어지는 거야. 어떻게든 짝이 이루어지는 거야. 막 그 술 사러 갈 때 막 누가 같이 가느냐 이런 거 막 눈치 보고. 근데 그 여자애들 중에 한 명이 다음 달 결혼하는 애가 있었어. 네. 아 근데 내려놓고 놀대. 야, 오늘이 그 여왕골이었어 그때. 우와. 남자 3명하고 키스하고 갔습니다. 우와. 장난 아니다. 엄청 부러운가 보네. 네. 관찰 예능 직관이네요 진짜. 아 근데 그거를 여자친구랑 나랑은 다 알잖아. 네. 알면서 그 보는 맛이 있더라고. 그리고 그게 꼭 솔로들만 가서 즐기는 게 아니고 커플들도 다 같이 모이잖아요. 그런 파티 같은 걸 룸을 잡아가지고 파티를 하면은 그런 커플들끼리도 이제 오래된 커플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시들해진 커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상한 짓 하려고. 아니 이상한 짓은 아니고 상대방 이렇게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이렇게 보는 재미도 있거든요. 아 같이 있으면서 내 연인은 있지만 그쵸. 그냥 시들해졌으니 새로운 남자를 만나는 것 같은 느낌 대리만족을 얻을 수 있구나. 있죠 있죠. 죄송한데 관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안 돼. 이상한 거 아니 그냥 보기만 거 같은데. 보기만 해 보기만. 보기만. 아니 뭐 그럴 수 있지 속으로는. 네. 사실 뭐 바꾸고 그런 거 하면 안 돼. 아, 바꾸지 않고 하면 뭐 그럴 수 있지.